걔의 경우에는 되게 좀, 이 크레이트? 교육이 일반화 돼 있거든요. 네. 좀. 다 하세요. 요즘에는. 근데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이게 필요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고양이도 이게 크레이트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추천하는 게 이런 크레이트예요. 보시면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렇죠? 아주 크게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반이 열려요, 반. 단계적 학습에 효과적인 불리형 크레이트. 우수 교육생 소령이 재등장.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크레이트 교육의 시작인데요. 차라리 이런 데서 이렇게 간식을 준다던가. 간식을 통해 크레이트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포인트. 잘 먹네? 잘 먹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내 생활이? 난 답답한 거 싫다고.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여서. 얘는 딱 그 최애 장소로 바로 가네. 그러니까 옷방이든 아니면 아이들 평상시에 익숙하던 공간 정하고 저기서 맞아요. 다 주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원래 동굴에도 저기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숨을 공간이 많아. 일반적인 고양이들도 그럼 그렇죠. 옷방 좋아해요? 네. 좋아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보통 고양이들한테는요. 네. 집에서 가장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공간이 어딘지 알면은 그 공간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룡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보호자가 직접 교육을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배운 대로 간식을 이용해 녀석을 유인하는데요. 긴장을 풀어주자 천천히 크레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다시 등장한 뚜껑. 드디어 뚜껑이 덮이고. 무슨 일 있었냐? 오늘은 내가 명신이다. 낯선 사람만 보면 늘 도망가기 바빴던 몽구도 이사 전에 크레이트 교육은 필수. 그럼 시작해볼까요? 몽구 애착 물건 있나요, 혹시? 담요라던가 뭐 이런 거. 이거를 좀 좋아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담요를 일단 넣어주세요. 애착 물건까지 준비 완료. 곧이어 눈을 가린 몽구 등장. 크레이트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가 어디냐? 몽구가 굉장히 엄청 심해. 이렇게 아셨어요? 이렇게 싫어하는지? 사람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응. 시야를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크레이트 위에 담요를 덮어 시야를 차단해주면 이사를 위한 맞춤형 숨숨집 탄생! 밥을 여기서 주셔야 돼요. 이사 가기 때까지. 최대한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먹어. 몽구가 크레이트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좋아하는 간식 제공은 물론 곁을 지켜주는 보호자. 점점 편해진다오.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는지 크레이트 안에서 여유롭게 꾹꾹이까지 선보이는 녀석. 이만하면 몽구도 충분히 적응한 것 같죠?